네, 이어지는 경기는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입니다. 1레인 김해가야 고등학교 성민수, 2레인 경기체육고등학교 이지훈, 3레인 비어있고요. 4레인 경남체육고등학교 김정윤, 5레인 덕계고등학교 김하현, 6레인 경복고등학교 최현수, 7레인 광주체육고등학교 강철현, 8레인 인천체육고등학교 김민우, 이렇게 7명의 선수가 나란히 결승선에 섰습니다. 기합과 함께 오늘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이제 결승선에 선 7명의 선수들. 짧은 시간 안에 경기가 끝나지만 그만큼 불꽃이 튀는 스피드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남자 고등부에서 100m를 가장 빠르게 뛰는 선수는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긴장된 순간.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 경기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지금 4레인의 김정윤 선수가 빠릅니다. 김정윤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스퍼트를 올립니다. 김정윤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의 김정윤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스타트가 좋았고 그 좋았던 흐름 마지막까지 이어가면서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김정윤 10초 7위의 기록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덕계고등학교의 김하연 선수가 2위를 차지했고요. 경기체육고등학교의 이지훈 선수가 3위로 입상합니다. 남자 고등부 100m 결승전 챔피언 경남체육고등학교 김정윤 선수입니다.